자, 계속하도록 하죠. 콩나무. 콩나무 가고. 두 개 만들어야 되지. 아, 이것도.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없었구나, 별로. 이거 한 번 더 해야겠다. 근처에 틀어진 건 얘네들 다 먹어가지고 뭘 놓질 못해 먹을 거야. 솔직히 뭐 놓을 생각도 없어. 다행히 유포는 이건 안 뜯어먹어서 다행이지. 아, 이것도 한 번에 쫙 이렇게 뽑는 거 없나? 돼지들은 이건 안 뽑겠지. 왜냐면 인벤토리에 들어가야 되니까. 돼지들도 이거 뽑으면은 참 좋을 텐데. 돼지야 막이 일꾼 일꾼. 저거는 액티브를 해야지 되는 거라 그 돼지가 안 먹나 봐요. 땅에 떨어진 것만 먹게끔 그 AI가 그렇게 설정돼 있는 거. 아, 그래, 이렇게 줄 지어서 있는 걸 따. 아, 또 쥐파 먹으려고 그래. 아, 왜 이렇게 쥐파 먹으려고 하냐? 오늘은 저 나뭇가지하고 이것 뜯느라고 시간 다 보내겠구만. 아, 그래. 잘한다. 정신력이 또 부족하네. 쿠키를 빨리 좀 먹어야지. 정신력 정말 이게 꽃 뜯는 거 말고는 꽃은 초반에 꽃 뜯으면 정신력이 잘 회복돼가지고 정신력 걱정이 없는데, 전투하기 시작하면 이제 정신력이 퍼벅 떨어져. 아, 아까 내가 저거 삽으로 판 거 맞다, 비료 줘야 되는데 귀찮다. 저거 하나 비료 주려고 비료 바꾸고. 그래도 나뭇가지는 촘촘히 안 심어서
딱 비율이 맞게끔 되는 것 같아. 이게 한 이거에 한 3배 정도 될걸요? 이 지푸라기가 나뭇가지 양이 보통 들어가는 게 나뭇가지 2개, 지푸라기 3개의 비율 그 정도잖아요. 나뭇가지는 뭐 이것저것 해도 많이 쓰긴 하지만 주로 만드는 게 트랩이라. 이것도 빼놓는다. 이슬 빼놓는다 또. 아, 이거 맨 처음에 막 짚다가 아, 이쪽으로 이렇게 심으면 될 걸 가지고 화면 돌려가지고 그걸 몰라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심었다가 이제 여기만 이렇게 줄이 바르잖아? 그죠? 여기만 줄이 이렇게 되게 쫙 바르잖아요. 근데 이거 다 여기 다 심고 나서 그걸 알았어. 아, 썼다. 딱 하루 걸리는 것 같은데? 좋아. 이렇게 해도 딱 10개만 이득인 거야, 10개는. 안타깝다. 겨울이네. 겨울이 왔어요. 난 동굴 갈 거야. 겨울은 동굴에서. 여기 있으면은 지루해. 할 게 별로 없어, 겨울엔 밖에는. 겨울은 전투의 계절. 30개 제발 30개. 이게 30개가 안 되면은 오케이. 오, 딱 30개네. 오, 잠깐만. 일반 씨앗 넣고 30개는 심어 놓자 이렇게. 아직 막 얼어 죽을 정도의 귀추위는 아니라 심어놓고 뭐 내년에 열리겠죠. 이거 뭐야? 이거 못해. 이거 열릴 때 여기 중앙에 있으면 한 번에 확 열리겠는데? 오케이. 아, 썩은 거 다 먹었다. 쿠키 가져가고
이제 동굴 들어가면 되겠네. 아 근데 운 나쁘게, 아 운이 아니라 생각없이 겨울에 이걸 다 뜯어버렸다. 바보같이. 자, 이거 10개, 12개면 되겠죠? 부메랑 넣어놓고. 아, 갑옷 만들어야지. 갑옷 2개. 갑옷 2개 만들고요. 됐나? 창 95%. 됐지? 연료 좀 가져갈까? 가자. 아, 지팡이. 화염 지팡이는 너무 차. 아, 나 정신력이. 아, 나 잠깐만. 아, 이게 먹자 그냥. 아 나이씨 바보같이. 괜찮아. 뭐 여기 앞에 있는 그 웜들만 잡을까. 와 이 열매 달린 놈들아, 일로와. 오우, 너무 많이 오지 말고. 몇 마리 오냐? 아, 세 마리네. 아, 세 마리는 좀 신기한데. 아, 나, 아, 이거 벌마인 안 갖고 왔다. 뭐야? 오, 아이고, 맞을 뻔했다. 아이 제기랄. 오케이. 야 덴벼 어딨어? 야 들어와. 오, 다행이다. 씨. 오, 예, 너무 많이 온다. 너무 많이 온다. 오, 와, 보자. 야, 씨, 야, 너무 한 거 아니야? 적당히 와라. 벌써 47%야. 몇 마리야? 세 마리네. 네 마리? 오!
4마리 있어. 오, 아이. 아유, 아유, 안 되겠다. 아유, 씨. 꽃 깨졌다, 깨졌다. 아, 너무 많어. 감옥 하나 벌써 깨졌어. 어, 쟤네 들어가는데. 두 마리다, 세 마리다. 아이고, 씨. 네 마리다. 아, 얘는 무한인가? 왜 이렇게 많어? 진짜. 근데 왜 이렇게 많은 거야? 오. 아, 무한 리젠이에요, 이 자식들? 아, 그래? 아이고, 씨. 무한리전이야? 아이씨, 그러면 뭐 굳이 싸울 필요가 없잖아. 아, 어, 이씨, 야, 토끼나 잡으러 가자. 아이고. 오! 창이 내구도가 다 나왔어. 토끼 잡으러 가자. 오! 아, 나이스. 아, 나이스. 나무 갑옷을 여기서 만들 수 있나? 재료가 되려나? 나가기 싫은데. 왔다 갔다 오는데. 일단 지푸라기만, 밧줄만. 지푸라기가 밧줄이 3개, 6개가 필요한데? 지푸라기가? 아, 딱 겁나 경해. 오, 이 색깔이 좀 틀리다. 얘 색깔이 좀 틀린데? 똑같네. 지푸라기 이거 뭐야? 버그네? 오, 100%짜리 버그네 있네.
벌레 잡을겠네 여기. 워워워워워 어? 아니 이게 왜 횡재야? 마블도 떨어져라. 마블 너무 유치했나? 얘 싸워볼까? 우와 세 방 때릴 수 있는데? 어? 뭐야 어? 야 일어나. 너 그러는 게 아니다. 아이 어떡하지? 얘 에너지 안 나는 것 같은데? 무기가 깨질 것 같은데? 철벽이야? 아 이거 어떡해? 아이 어차피 밖에 나가야 되니까 한번 찰 때까지 쳐봐. 안해 아 밖에 나가기 싫었는데 나가야 될 것 같아. 얘 잡아갈까? 쟤네 잡아다 좀 겨울이잖아. 근데 겁나게 달려겠는데? 겨울이야 겁나게 달려야 돼. 안 얼어 죽으려면. 호박꽃게는 벌써 다 먹고 왔어. 아, 다 썩었네. 금방 썩네, 금방. 아, 맞다. 수염 있으니까 그 빨리는 안 죽겠구나. 어, 몬스터 고기 이거 어떡하지? 달걀로 만들까? 야, 걔 쟤네 원만 잡아도 아직 몬스터 고기로 달걀 만들고 달걀로 배채워도 살아가겠다. 이게 뭔 소리야 이거? 수염이야? 어? 얘네들! 야 니네들 어떻게 된거야? 어떻게 열매를 열었지? 일단 어 벌 마인 쓰려고 저거 갖고 온거거든요? 통나무
태우고. 어, 얘네가 아닌데? 그리고 가구 세 개 만들어가, 세 개. 금방, 너무 금방 되라. 그리고 창도. 창도 두 개 만들어가. 됐지, 그러면? 이 상태로 싸우면 다 가져가고. 벌 비마인 일단 다섯 개만 가져가고. 아, 다섯 개 모자랄 것 같은데. 먹을 거는 포션. 아, 먹을 거 두 개를 갖고 가야 되는구나. 이거 하나 빼자. 빼고 먹을 거를 호박 파이를 좀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. 나뭇가지. 아씨, 나뭇가지 다 줬다 놨지. 아이씨, 귀찮아. 가방으로 바꿔봐. 아, 나는 얘네가 그 겨울인데 이게 진짜 낫다는 게 더 신기해. 아, 뭐 지 맘대로 따냐? 한번 끝까지 가보자, 어떻게 따나. 호박 파이를 좀 많이 만든 다음에. 아까 호박 파이 10개 가져갔는데 택도 없네. 정신력이 부족해서 그래요. 정신력을 꽉 채우고 텐트에서. 아, 이거 참 불이 다 죽으려고 하잖아. 야, 씨앗 내놔. 씨앗이 몇 개 있냐? 하나.
저기 겨울인데 자랐다는 게 신기하네. 어? 잠깐만 씨앗 26개밖에 안 돼. 와 완전 망했다. 됐네. 아 이제 30개 나왔네. 포션은 충분한가? 포션도 몇 개 없지. 포션도 만들어야 돼. 아, 큰일 났네. 빨리 심어. 겨울엔 안 나지만 내년 봄이 되면 한 번에 확 날 거야. 근데 아까 어떻게 났지? 겨울이었는데 분명. 그게 초겨울이라서 났나 보네. 이번에는 2층 갈 거예요, 2층. 2층 가서 벌마인으로 좀 입구 정도는 정리해 놓고. 잠깐만. 어. 일반 씨앗 넣어. 한번 실험해 보자. 올 것 같은데? 야, 사파이어. 자, 파란색 보소, 파란색 보소. 오케이, 하나. 오케이. 파란색 보소. 파란색 보소. 하나밖에 안 나왔네. 만약에 벌 그걸로 입구를 정리하면 입구 쪽에다가 이거 밭을 만들어 놓죠. 이거 발톱 이빨 덧발 그래놓고 몰아가지고 유인해서 한 마리씩 죽이는 게 나을 것 같아. 근데 이게 웬만큼 만들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. 걔네들을 싸워서 이긴다는 건 말이 안 돼. 그 동굴 2층 가보셨으면 걔네들을 싸워서 죽인다는 건 미친 짓이야, 미친 짓. 야 이 자식, 야 토끼 너 씨. 함정을 이용해야지. 이빨도 꽤 지금 모였거든요. 뭐 한 몇백 개 만들 정도는 아니지만
그래도 한 30, 40개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거야, 아마. 근데, 지금, 이걸 만들어야 되네. 3개, 4개, 5개. 여기 2개 들어가는 것 같은데? 배고프대. 어? 새들은 그 함정에 안 걸리나 보네. 오케이. 하나 더 만들어야겠네. 이거 어떡하지? 동굴 한번 가려는 준비가 장난이 아니죠. 이거 솥을 엄청 많이 만들어놔야 되는 거 아니야? 솥을 여기다가 막 이만큼 만들어놓을까? 한 40개 만들어놓을까? 솥 그 필요텐도 그렇게 뭐 돌이 필요하구나. 돌이 많이 필요하네. 그러면은 동굴 왔다 갔다 거리기가 쉬울 것 같은데. 아이고. 이제 호박 없지.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쓸 건 여기다 놓고 저기는 이제 막 동굴품, 동굴 들어갈 물품만, 동굴 들어갈 때 필요한 물품들만 이제 하는거죠. 삭 이거 호박하고 포션, 호박하고 포션 이거 두개만. 아 근데 그 근데 다 돌리지 못하려나 진짜. 나 배고파 죽겠다 야. 자 이번에는 달걀, 채소. 채소가 없네. 아 포션 만들려고 하니까 채소가 없구나. 그러고 보니까 아 채소 어떡하지? 잠깐만, 아, 날씨. 채소 좀 뽑아야 될 것 같은데? 여기 채소 좀 뽑아줘, 여기. 아, 여기 이글루가 있어가지고. 가면은 죽겠다. 이거 채소 뽑을 만한 데 없나? 당근 같은 것도 계속 리젠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, 또
토끼가 있어야지 되는 건가? 여기는 당근이 리젠이 안 돼. 원래 벌 지역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당근 리젠이 안 돼. 저기는 여기 가서 당근 좀 뽑아야겠다. 이쪽에 가서 포션을 못 만들어 지금. 포션이 몇 개 없어. 힐링 셀브를 가져갈까? 힐링 셀브. 최대한. 아, 그럼 칸이 들어가는데, 한 칸 더. 어쩔 수 없지. 만들 수 있는 채소가 없는데. 어떻게 해야 돼? 고기 아, 채소가 너무 중요해. 채소가 너무 중요해. 야, 잠깐만. 야, 니네 똥 내놔. 이거 먹고 똥 내놔. 얘네 벌꿀 먹으면 벌꿀도 똥으로 바꿔주려나? 이리 와. 똥 싸는 기계. 먹어. 야, 니네들 왜 먹어? 아, 얘네들 똥 싸네. 오케이, 똥을 열심히 싸. 아, 이거를 큰 고기 때문에 구해온 거예요. 걔네들 사냥하니까. 짱 고기도 있어야 되는데. 정신력 발휘하네. 원래? 어디였냐? 어디였지? 여깄다.
이러면 딱 맞는 것 같은데? 아 아니구나. 작은 고기가 남는구나. 좋아 좋아. 이러면 여섯 개 있어. 어떡하지? 저것도 일단 가지고 갈까 그냥. 금방 썼겠지만. 아니야. 아 진짜 너무 부족한데? 정신력을 올리죠. 정신력 한 번 더 올려야 되는데? 됐나? 오케이. 아, 한 번만 더 자자. 아, 정신력. 그냥 먹자. 가자. 이번에는, 그, 개를 죽이러 가자. 일단 입구 정리. 2층 입구 정리. 벌마인으로 애들 좀 몸빵 좀 시키고. 잠시만요.